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인간을 싫어하는 분노를 갖고 더 오래 살려는 욕망을 가지면서 지구 정복의 야욕을 언제쯤 다시 말하면 터미네이터의 시대는 언제쯤 오나요? 우리 이러다가 멸종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지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지금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당연히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욕구를 갖고 의식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에 뭘 하고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느냐를 굉장히 폄하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걔잘 못해. 걔 바보예요. 아, 걔 진짜 잘 정의된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작 그냥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몇권 읽은 사람들보다도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예, 걔가 그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뇌가 발달하려면 이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지식을 막 받아들여요.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뭔지를 이해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어딘가에 적용하고 무언가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새로운 걸 개발하기도 하고 예,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평가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언가를 배우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학습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럼 인공지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저 중에서. 지식을 막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맨 아래 단계는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윗단계, 이해. 인공지능은 문장을 읽어주면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나요? 이해하나요? 네.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읽어주면 인공지능이 그래? 하면서 모니터가 하늘을 볼까요? 네. 인공지능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는 못해 보이죠. 네. 20세기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이해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네. 많은 지식을 주고 상식을 주고 네. 논리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고 네. 인공지능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시키느라 실패했어요. 네. 이해라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걔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쟨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야. 라는 게 모든 이 분야 연구자들의 생각이에요. 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21세기에 보여준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이라는 이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 이해 단계를 건너뛰고, 이해는 못했는데 그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해서 쓸만한 수준의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알파고는 바둑의 룰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을 이겨요. 예.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예. 바둑의 오묘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흑이 두집 반승, 이렇게 하면 백이 한집 반승 하는 16만 개의 기보를 받아들이고 자기네들끼리 3천만 번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예, 이기는 패턴으로 두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세돌을 이기는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미적분학 문제를 뭘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는데 걔가 그걸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예, 우주의 원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해를 못하는데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 사실은 제일 큰 충격을 준 거죠.